지난 11월 14일 토요일 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본부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문제를 비롯해 쌀값 폭락,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워낙 굵직한 이슈도 많았고 국민의 반대 여론도 컸습니다. 참가자가 주최측 추산 13만 명으로 올해 4월 세월호 일주기 때의 2배 가까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그래서 다같이 노동자가 힘을 합치고 또 서민, 민중이 힘을 합쳐서 이 돌파구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 않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성토하기 위해 길을 나선 시민이 많았습니다. 역사교과서 저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는데 뭘 또 바꾸겠다고 그래요. 자기 아빠가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해야지. 자기 아빠 잘났다고 역사교과서에 적어두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정화에 이제 반대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여론들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여론이 하나의 국민의 의지로 결집되고 그것이 또 선거에 반영되었고 권력 지형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갈수록 소극적인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감추기 위해서 가진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하에서의 대통령이고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올바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쳤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전국에서 모였을까. 그러나 정부도 여당도 10만 명이나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색깔을 씌우는가 하면 폭력을 부각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우병 시위,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낸 전문 시위꾼들이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불법 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전 지방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보수 종편이야 그렇다 치고 KBS 같은 공영방송도 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집회 당일 9시 뉴스에선 민주노총의 주장을 단 두 문장으로 전했을 뿐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에 할애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경찰 버스를 부숩니다. 밧줄을 연결해 버스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수능생들이 집회 때문에 논술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뒤 다른 학교 고사장으로 가려던 한 학생은 교통체증으로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위 도중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동료 농민은 농민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뭐 얼마나 큰 것을 요구했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미국 쌀 수입하지 말고 우리 그 풍년도 쌀로 밥 먹게 좀 쌀값 올려달라는 것뿐 하나 하고
대풍들하고 걱정, 또 흉년들하고 걱정, 예? 이런 걱정 좀 하려고 좀 편안하게 좀 농사 좀 지어볼 수 있는 이런 요구 뿐이었지 않겠습니까? 강신명 경찰청장은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차벽과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더 큰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